네, 턱관절 장애. 일단 한번 발병하면 생각보다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턱에 생긴 문제가 온몸으로 퍼진다는 사실에 많이들 놀라시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건강365에서 준비해 봤습니다. 턱관절이 무너지면 전신이 무너집니다. 턱관절 건강의 핵심은 경추의 균형입니다. 드러나는 증상보다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우선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있거나 입을 벌리기가 힘들거나 입을 벌릴 때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턱관절 장애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은 다양한데요. 잘못된 자세와 치아 부정교합,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칩니다. 턱관절 장애는 두통, 어지럼증, 얼굴의 감각장애, 만성적인 목과 어깨 질환, 척추의 전반적인 통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턱관절과 경추는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턱관절에 이상 증세가 생겼다면 경추도 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경추 입원은 턱관절의 운동축 역할을 합니다. 턱관절 장애가 있다는 것은 바로 경추 입원과 턱관절의 균형축이 비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턱관절 장애와 함께 목과 어깨 주변 통증, 두통이 생겼다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턱관절 자세 음량 교정술을 이용하여 턱관절과 경추 입원의 균형점을 측정한 후 경추 입원의 정확한 위치를 턱관절에 맞추어 교정하면 됩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턱관절 장애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밤에 푹 잘 수 있도록 낮잠은 30분 이내로 또 잠들기 전 음주도 삼가야 합니다. 건강365였습니다.